쓰는 입욕제 중에서도 버블바라고, 그 버블바 같은 경우는 거품 입욕제여서 좀 날이 쌀쌀한데 좀 따뜻하게 입욕을 다들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던 클래스입니다.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 항상 참여하고 싶긴 한데 생각보다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. 잠잘 수 있는 시간에 나와서 손으로 만지고 향도 좋은 향 맡고 하니까 좋겠습니다. 고무판화 형식으로 도장을 만들어서 어린 시절 스탬프 놀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직 이제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편하게 좀 접했으면 하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싶었고요. 제가 딱히 취미라 할 게 없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어때서 너무 좋았어요. 아무 생각 없을 때가 왜 무의식이 진심일 때 있잖아요. 별 생각 없이 남을 시하지 말고 하세요 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, 나한테 이런 말 하고 싶었구나, 그런 것도 좀 되돌아보고 괜찮고 재밌었어요.